노르웨이 공주가 자신을 영적 지도자라고 칭하는 미국인 주술사 듀렉 베렉과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마르타 공주는요, 작년 그와의 약혼과 동시에 모든 왕실 의무를 포기하고 물러났죠. 마치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실제 노르웨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체 이 미국인 주술사는 누구이고요? 어떻게 이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둘의 결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무당과 사랑에 빠져서 왕실을 버린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어느 공주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아주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구독 잊지 마세요. 먼저 마르타 루이스 공주에 대한 이야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마르타 루이스 공주는요, 현재 노르웨이 국왕 하랄드 5세의 장녀이고요. 노르웨이 왕위 계승 순위 서열 4위이자 영국 왕위 계승 순위 서열 87위인데요. 노르웨이는 1990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성별에 관계없이 첫째한테 왕위를 물려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마르타 공주는 이것을 포기하고 이 자칭 주술사라는 듀렉 베렉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공주는 1971년생으로요. 노르웨이에서는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런 공주였습니다. 특히 자신이 천사를 보는 그런 초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2007년 천사학교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노르웨이 언론들과 대중들은 그녀를 비난했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공주 지위를 박탈시켜야 한다고 그런 주장까지도 했었습니다. 공주는 물리치료학을 공부했는데요. 2002년 자신은 천사뿐만 아니라 동물과도 소통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체의학치료센터를 시작합니다. 아스타르테 교육이라고 불렸는데요. 여기에서는 3년 교육과정을 제공했습니다. 이게 발전이 돼서 천사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 공주가 세웠던 천사학교는 2007년에 세워져서 재정적인 문제로 2018년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타 공주는 노르웨이 작가 출신인 아리 벤이라는 일반인과 2002년 결혼을 한번 했었는데요.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 둘은 이혼을 하는데 이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매체의 지나친 관심과 비평들을 이 남편이 견디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결혼 생활이 이어졌다고 하고요. 이후에는 그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이게 문제가 되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아리 벤이 쓴 책들의 내용은요. 다소 어두운 면이 적지 않았고요. 그의 인터뷰는 늘 우울했다고 알려집니다. 결국 아리베는요, 이혼 후 3년이 지난 2019년 크리스마스 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반면에 2016년 아리벤과 이혼한 이 마르타 공주는요, 2017년 친구인 기네스 펠트로의 무속인 듀렉 베렛이라는 남자를 소개받죠. 기네스 펠트로 또한 이 영적 치료 대체의학의 신봉자 중에 한 명이죠. 천사를 볼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마르타 공주와 헐리우드 스타들의 무속인의 만남. 이 만남은 단순한 만남으로 끝이 나지 않았겠죠. 이 둘은 사랑에 빠졌고요. 2019년 6월 이 둘의 관계를 세상에 알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열애 발표 6개월 이후에 그녀의 전남편 아리베는 저세상 사람이 되죠. 마르타 공주와 주술사 듀렉은 2022년 6월 약혼을 발표합니다. 이 약혼과 동시에 공주는 듀렉과 함께 이 대체의학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왕실의 의무를 포기한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듀렉의 인스타그램에 발표하길 이 둘은 내년 8월 31일 노르웨이에서 결혼식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타 공주의 약혼자가 되는 무속인 듀렉 베렛은 과연 누구일까요? 듀렉은 1974년생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자칭 주술사입니다. 그의 과거를 살펴보자면요. 그의 과거는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밝히길 과거에 버려졌었던 집에서 파티를 열다가 불을 냈었고 이 때문에 5년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됐었다가 1년 만에 석방이 되었다고 주장했고요. 결혼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와 4년을 함께 살았던 전 와이프는 자신을 이용해서 불법 체류를 했었던 체코 여자였고 불법 체류로 체포가 되고 감옥에 들어간 후에 미국에서 추방당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듀렉은 이혼 이후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헹크 그린버그라는 남자하고도 관계가 있었는데요. 이 남자와 약혼을 하기로까지 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듀렉은 양성애자죠. 이 둘 또한 약혼을 앞두고 헤어지게 되는데 이후에 헹크는 듀렉에 대해서 교활하고 폭력적이며 위험하다고 비난했고요. 그를 추종하는 이들은 그의 말은 법이라고 믿게끔 세뇌돼서 그를 숭배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듀렉의 어머니조차 자신의 아들은 교활하고 위험하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듀렉이 헐리우드 스타들과 관계를 갖게 된 것은 그가 젊을 때 모델과 이 TV쇼에 출연하면서부터 그때부터라고 알려졌는데요. 결국 그의 뉴에이지 샤머니즘을 추종하는 사람 중에는 기네스 펠트로가 있었고요. 기네스를 통해서 마르타 공주는 듀렉을 만나게 된 거죠. 듀렉 베렛은 그녀와의 열애 중에 2019년
영적 해킹이라는 이런 책을 노르웨이에서 출판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 책은 대형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려고 했었는데 책 내용이 터무니없는 이론들이라서 거절을 당하고요. 결국 작은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출판합니다. 책 내용 중에는요. 아이들이 암에 걸리는 것은 그들이 원했기 때문이고 항암치료는 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자신이 27살로 새롭게 부활했다는 등 미국에서 일어난 9.11 사건이 나기 2년 전부터 자신은 알고 있었는데 운명을 받아야 하고 자신은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다는 등 이런 해괴한 발언들을 쏟아내서 노르웨이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노르웨이 보건부 장관 올레는요. 듀렉 베렛을 파렴치하고 위험한 사기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전 총리였던 어나 솔버그 또한 듀렉에 대해서 매우 이상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을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음모론을 옹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듀렉은 마르타 공주의 사망한 전 남편이 무덤에서 나와서 자신과 연락했다라고도 밝혔죠. 노르웨이 국민들은 이런 듀렉 베렛에 대한 비난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특히 그가 공주와 주술사라는 이 세미나를 열기도 해서 더 비난이 커졌었는데 듀렉을 보고 공주의 이름과 명성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려는 음모론자라고 더욱 비판이 커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배경과 대중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마르타 공주는 2024년 8월 그와 결혼을 한다고 발표한 것이라서 노르웨이에서는 지금 빅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타 공주는 그를 만나서 개인의 행복을 찾았다고는 하는데 무엇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그녀가 포기하는 것은 의무뿐만이 아니라 노르웨이 왕실의 명성, 영향력, 그리고 뿌리 깊은 전통일 텐데요.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녀는 개인의 행복을 찾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녀 또한 스스로 천사를 보는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믿고 있고요. 자칭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듀렉을 통해서 이런 종류의 소통이 누구보다 더 잘 될 테니까 그 어떤 커플보다도 행복할 수는 있겠죠. 왕실을 박차고 나온 커플들이 또 있죠. 해리 왕자와 메간 마클도 본인들의 자유를 찾아서 왕실을 떠난 케이스였고요. 일본의 마코 공주 부부 또한 일본을 떠나서 미국 뉴욕에서 지금 생활 중인데요. 이들은 이런 많은 것들을 포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것은 시대는 변했고요. 개인의 행복에 대한 선택이 오랜 전통이라는 구속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왕실을 박차고 떠난 왕실 임원들의 논란은 늘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 대중의 시선과 비난은 그들의 일반인 파트너들한테 더욱 가혹한데요. 물론 언론들이 만들어낸 것들도 있겠지만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상당히 복잡한 배경을 가진 듀렉 베넷이라는 이 무속인과 결혼하게 될 노르웨이의 공주 마르타 루이스 공주의 사랑 이야기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